採用方針が現実的と判断し、別にあの水飲んでもなんちゅうことないそうですから、風評影響について、おいや本当にバチ当たりなんですよ。すいません、ここはちょっと一般車両は通れないんですけども、暑いですね。暑にちょうど吹くつらみですよね。福島의 방사능을 걱정하는 사국민들에게 일본 정부는 품평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품평이란 바람처럼 떠도는 뜬 소문이라는 뜻. 말하자면 가짜 뉴스 때문에 애꿎은 피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방사성 물질에 대한 우려를 근거 없는 가짜 뉴스로 규정하는 일본. 오염수에 대한 태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염수를 처리수로 만들었다는신화를써내려가고싶은일본일본의부총리는먹어도되는물이라고까지했습니다그말을믿어도될까오염수의실체는무엇일까천여개의탱크를가득채운이오염수에대해만들어진신화와숨겨진진실오늘시사직격에서검증해보려고합니다먼저후쿠시마로가보겠습니다일본정부가오염수방류를결정하자당장일본내부에서부터비판의목소리가터져나왔습니다총리관저앞에모인시민들반대여론을무시하는정부를향해분노를쏟아냈습니다흠이요여거스나흠이요여거스나흠이요여거스나흠이요여거스나또토리치우스이요나가스나또토리치우스이とんでもない汚染水ですよ処理水でもない汚染されたままの水だ事故が起きてしまったからね、その時に広がった分は、除染するとかして少しずつ縮めていくんだけれど、その事故の後にですね、汚染を広めていくようなね、愚かなことはやめてもらいたいと。何もしない。国民に聞かない。방류결정이발표된다음날、후쿠시마의한항구를찾았습니다。후쿠시마앞바다는예로부터풍부한해산물로유명했다고합니다그바다에오염수가방류되면가장먼저이곳의어민들이피해를입게됩니다他のお魚を食べても福島県のお魚を食べられないっていうのがもうずっと主流でもって今まで来てるわけだからみんな協力してね安心安全のお魚を提供してきたわけなんだけどもまた海流洪水ということでまた逆行するんじゃないかと지난10년후쿠시마어민들은조업제한조치를받아왔습니다조업제한이마침내풀린것은지난3월말어민들은기대에부풀었습니다그러나바로며칠후정부가오염수방류를결정했습니다서로서로10년이다때서로서로나혼과대계성요自分の力で魚を取って販売して、おって生活しましょうってことになってやるんだろ、これ。ああ、これはいいことだなと思った矢先に、あの菅さんのあの言葉で、愕然としましたよ。本当に。私、本当に。이어민은새어선을장만했습니다。하지만오염수가방류되면이바다에는미래는없다고정부의일방적인결정을성토했습니다今先に東電の国を信用してないじゃん、もう国民が、消費者が。そしたら我々は生活になんないでしょ。魚が売りっかねえかって。ほってよ、先が見えないんだって、我々は。先が見えないってことは不安で不安で。일본정부는원전사고가잘수습되고있다고자신감을보여왔습니다아베전총리는직접나서서후쿠시마산농수산물이안전하다고홍보했습니다뜬소문을믿지말라고도당부했습니다
安全で美味しい福島の農水産物を風評に惑わされることなく味わってほしいと願います。食べて応援続けます。올림픽은후쿠시마의재건을국제적으로선전할기회였습니다. 후쿠시마, let me assure you, the situation is under control. 부흥 올림픽이라는 기치 아래 올림픽 성화도 후쿠시마에서 점화했습니다. 일본이 원전 사고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후쿠시마에서는 제염, 즉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을 서둘렀다고 합니다. 성화봉송을 위해서 오쿠마라든지 후타바라든지 여전히 귀한 곤란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까지 다 해제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편의에 맞춰서 제염 지역을 규정하고 완료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후쿠시마를약50여차례방문해방사능오염실태를추적조사해왔습니다. 제염이 완료된 지역에서도 바람과 비에 의해서 재오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토를 긁어내 검은 자루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오염토가 2019년 기준으로 2,000만 톤. 하지만 제염 완료 지역은 아직 15% 에 불과합니다.일본정부의데이터만봐도제염을완료한곳은 15% 밖에안된다는결과를저희가공유를했잖아요.그런데그제염을완료한 15% 의지역안에는뭐산림이나농지대는포함이되어있지않거든요.제염이완료됐다라고하는것자체가조사를하지않는다는것을반증하는거죠.약60,000명의피난민이여전히집으로돌아가지못하고있습니다.곤노씨역시10년째피난중입니다.곤노씨를따라가본후쿠시마시내의야산.후쿠시마중앙역에서불과 2km 떨어진곳에제염토가쌓여있었습니다.오센도스.시내近くの山にこういう形であると思わなかったですね.그야本当に罰当たりなんですよ.올림픽을앞두고검은색제염토자루에녹색덮개를씌웠다고합니다.그러면아마추후쿠ですね.これね.で、そこにこの山がまだ向こうに、ただもう逆にもう異常なんだけども日常になっちゃってるわけ。これがもう福島のね、日常なんです。この風景が。この町の中にもこの家一軒ごとにもあった時もやっぱ緑のカバーかけてあると、それがもう溶け込んで風景に溶け込んじゃうんですね。まだまだ福島市内なんて相当な数の振り込みバッグ残ってますからね。ただオリンピックで目立つところは片付けたって。원전엔지니어로일하던곤노씨의집은여전히귀환곤란지역으로지정돼있습니다.집으로가는길,방사능피폭을피하기위해빨리지나가라는표지판이줄지어서있습니다.도쿄전력이관리하는출입통제서에도착했습니다.여기서부터는방호복을갖추고사전에허가를받은사람들만들어갈수있습니다.방사능측정기도배부됐습니다.귀환곤란지역에들어서자방사능수치가오르기시작합니다.やっぱどんどん上がってきますね。上がってきますね。危ないですね。大丈夫。かわいいもんだ。몇달만에방문.뒷산에있는가족묘부터들렀습니다.성미호는피난민들을위해묘지주변만제염을했다고합니다.야,してない.あの、お墓だけ.お墓と、あと、特定復興拠点区域って、だってあの、さっきの国道沿いのあの、田んぼとかなんかきれいになったとかでしょ?あそこだけ.주변에는방사능오염이그대로남아있습니다.사고원전에서 30km 가량떨어진곤노씨의본가. 10년째제염은시작도못하고있습니다.1.8. 캠파츠유노마에토이슈였어요.다이치캠파츠는.
ここに糞の塊がありますからね、踏まないように。いや、踏んじゃダメよ。あ、踏んじゃダメ。そうそう。2.15。うん。場所によるけれども全然違うからね、1メートル離れると。ああ。高いですね。やっぱり。はい。기준치의10배에달하는방사능집안에들어서자경고음이멈추지않습니다그집은지금그즈모아노도부트니알아살때그도이문다대를이어살아온지조상들이집을지켜주기를바라는마음으로사진은모두두고갔습니다후쿠시마피난민들은대부분이사진과불단만은남겨두고떠났다고합니다나가와뭐向こうに持ってったから。자신이태어나고자란집이폐허가되어가는것을지켜볼수밖에없습니다いつかまたこの場所に戻れると思いますか？いや、思わない。戻れない。戻れないし、未来永劫、子孫ももう戻ることはできないし、もうさよなら。정부가말하는재건이나부흥은콘노씨에게는허망한구호일뿐입니다다시확실하세요그렇습니다아래하트때허허허허허허허허이곳에서의미래는더이상꿈꿀수없는듯합니다10년째계속되고있는피난생활건강도위협받고있습니다2년간코피가계속되었고간에는종양이생겼습니다이런상황에서오염수까지방류한다면더큰재앙을불러올거라고곤노씨는말합니다나는절대반대입니다나가시다라말했어요진짜가후교희망이아니라진짜가되었어요뭐売れなくなるし背骨の曲がった魚なんか誰も食べたくないですよ。この前だって500ベクレルのクロソイがね、新地沖で取れたし、実際にだからもう海に流れてるから濃縮していくんですよ、だんだんと。平和로보이는후쿠시마시내일본정부는연간1밀리시버트였던피폭상한선을20밀리시버트로20배올렸습니다아이들에게도같은기준치를적용해더큰논란이되기도했습니다후쿠시마시민들의후원으로운영되는한병원을찾았습니다이곳에서만난의사는정부가방사능위험을숨기려고만한다고오염수역시마찬가지라고말했습니다의학용이할때도 1mm, 10mm 도이가는가それに合わせればいいのに 20mm, 10mm 도やったことでなんていうかな一致したっていうかなこのまあ、なんて絶対的にいいとは言わないんだけどそれでまあ大丈夫だということを言って済ませてるっていう状況が現在あるわけですよしたがって同じく放射線の汚染水もそうなんだけれども安全基準は絶対なんだということをまず言うわけですよねそれもその安全基準は今まで他でちゃんとした科学的なもしくは医学的な統計があったらそんなものあるわけないわけですよねあるわけないのにもかかわらずともかく出してしまう안전기준치를20배나올린뒤이제안전해진후쿠시마로돌아오라고말하는일본정부우리가만난후쿠시마사람들은이런정부를믿지못하고있었습니다그렇다면오염수는어떨까오염수를태평양에방출해도문제가없다는일본정부의말믿을수있을까하나하나따져보겠습니다2011년3월11일지진과쓰나미가동일본을덮쳤습니다다음날1호기에서수소폭발이일어났고2, 3, 4호기역시차례로폭발했습니다후쿠시마원전의소유주인도쿄전력과실치사혐의로기소되었지만경영진은전원무죄판결을받았습니다책임지지않는태도로일관하는도쿄전력에게피해자들은분노했습니다この間にたくさん無念の死を遂げた人たちがいる
それなのに企業は何の責任も問わない、誰も謝らない、こんな理不尽なことってないでしょ。사고이후한동안도쿄전력은오염수의존재를제대로알리지않았습니다사고가일어나던날바닷물이밀려와정전이됐고냉각설비가마비되면서핵연료봉이녹아내리고말았습니다녹아내린연료봉에서는사람이직사할수있을만큼의고설량방사선이방출됩니다얼마지나지않아원전에서고방사성액체가새어나오고있다는것이드러났습니다정상원전보다최고만배가높은방사성물질이검출되기도했습니다그액체가오염수의시작이었습니다지금도원전어딘가에서녹아내린핵연료와잔해가그대로남아있고이것을식히기위해물이투입되고있습니다연료봉과직접닿은오염수그속에는약200여종의방사성물질이들어있다고합니다일반적인원전같은경우에는일부량이특수핵종들이조금밖으로그아주작은틈을통해서나와있기때문에아주미량이지만후쿠시마같은경우에는이핵연료가폭발을해버렸기때문에핵반응이일어났던그물질들이다섞여가있는거죠다섞여가있기때문에종류도많고일단양자체가어마어마하게많죠후쿠시마원전사고는 IAEA 가정한최고등급인7급사고였습니다7급원전사고로녹아버린연료봉을씻어낸오염수를먹을수있을만큼안전한처리수로만드는것이가능할까이것을가능하게하기위해2013년일본은다핵종제거설비를도입했습니다이른바알프스라고불리는장비입니다60여개의방사성물질을기준치이하로제거해준다고합니다방사성물질제거과정을거친오염수는천여개의탱크속에보관되고있습니다이것이일본이먹을수있다고말하는125만톤의처리수입니다오염수를처리수로만드는신화를쓰고있는일본그핵심에는알프스라불리는다핵종제거설비가있습니다도쿄전력이공개한영상입니다프랑스기술을도입해만든알프스삼중수소를제외한60여개의핵종을기준치이하로하루최대750톤씩제거해준다고합니다농도와양모두역사상전례가없는오염수를처리하는설비입니다그런데2018년알프스의성능에결함이있다는폭로기사가터져나왔습니다당시취재를했던기자를만났습니다그는도쿄전력이처리수라고부르는오염수의 80% 속에여전히기준치를넘는방사성물질이남아있다고주장했습니다トリチウム以外は取り切れてるというふうには説明は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具体的にその当時でもうタンクが数百基立っていてそのタンクの水に関して分析した結果っていうのがきちんとした形で公表されてなかったんですね。でもっと言うと東京電力は結局その時点まではタンクの中の水の性状に関しては分析をしてなかったので実際には公表されてる資料を確認するとそうではない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というものです。그는방류허용치가초과된건수를분석해알프스의결함을찾아냈습니다하지만당시도쿄전력은납득할만한설명을내놓지않았다고합니다超えてること自体は東京電力も認めていて、でただその超えてることが問題なのではなくて、もともとその超えないようにする管理をしてないので、超えてるのは別に自然なことだっていうそういう説明ですね。それはもうすごい非常に自分本位な話だと思います。폭로가이어지자도쿄전력은결함을인정하고재처리를하겠다밝혔습니다하지만의문은남습니다재처리를하면정말안전해질수있을까후쿠시마제1원전으로찾아가보았습니다지금현재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약 2km 정도남았고요지금현재2마이크로시볼트숫자에다가가고있습니다
지금 정문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숫자가 급상승하고 있어서 지금은 30V, 마이크로 10V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입구, 도쿄전력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원전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오염수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 후쿠시마 원전을 건설할 때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해왔다는 시민활동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산에서는 지하수가 흘러내려오고 바다에서는 파도가 범람 많은 위험한 지역에 원전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해안 절벽을 깎아내고 해발 10m 지점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은 겁니다. あそこに見えるように40メートルの崖が連なる敷地だったんですね。大隈の音沢というところは、そこをですね、40メートルを切り崩しまして、まあ、大体35メートルから40メートルを切り崩して、 바다를 메워 만든 고도가 낮은 원전 부지. 더구나 이 일대는 본래 지하수가 풍부한 곳이라고 합니다. 풍부한 물이 문제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아부쿠마 고원지대. 이 일대의 수원지가 되는 곳입니다. 고원에서 매일 수천 톤의 지하수가 흘러내려온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지하수가 오염수와 섞인다는 것입니다. 第一原発の敷地には、1日1000トン、そして第一原発の1から4号機の間は400トン。これが普通でも流れ込むと、常時流れ込むと、要するにそういうところに原発を作ったというのが、 最大の 문제ですね。 매일 수백 톤의 지하수가 녹아내린 연료봉과 붕괴된 원자로 용기를 씻어내리며 오염수로 변합니다.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동토벽으로 막고 다시 뽑아올려 정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밀려드는 지하수를 동토벽만으로 막기는 불가능합니다. 끝없이 지하수가 유입되고 그것이 고농도 오염수가 된다는 것. 오염수 무한 생성의 고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Groundwater is still continuing to increase, even if they've made the decision to discharge, and that groundwater will continue to increase even after they start discharging. So there's really no solution that they're proposing that will solve this problem, and that's why the water issue has a root cause problem. Which is that the highly radioactive molten fuel is the source of that contamination. And until that problem is addressed, and therefore until the decommissioning plan is credible and effective, there is no solution to this problem.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하수를 멈출 수 없다면 녹아내린 핵 연료를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오염수 무한 생성을 멈출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도쿄전력은 40년 안에 폐로, 즉 핵연료와 잔해를 제거하고 원자로를 폐쇄하는 작업을 마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7급 원전 사고 발생지인 이곳을 시민을 위한 여가시설로 재생하겠다고 장밋빛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에는 방사능 수치가 너무 높아 로봇을 동원해 연료봉 잔해를 회수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료봉이 내뿜는 방사능에 로봇마저 속수무책으로 망가져 접근도 못하는 사이 10년이 흘렀습니다. 시험적으로 여기에서 그 봉을 이용해서 1회당 1g을 끄집어낸다고 합니다.
1g입니다. 안에 있는 대버리 양이 880톤입니다. 그 그램으로 계산하면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세월에 들렸는지 도저히 저는 이건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로를 하기 전까지는 오염수가 계속 생성될 것이며 폐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 도쿄전력은 이에 대해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30에서 40년 동안 오염수를 방류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폐로 작업이 완료되지 않는 이상 오염수라는 거는 무한 생성되기 때문에 그보다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의 하이로 사교 전체에 つきましても 現時点では事故後約40年というふうに見込んでいるというところでございます。当然10年経ちましたので残り約30年となってく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で、当然それまでに処理水の処理も終えるということになるかと思いますが、そういった点では廃炉作業と処理水の処理というものは並行して進めることになってきます。 로봇이 하루에 1g 정도를 끊는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800톤 정도의 핵연료 데브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 꺼내려면 수만 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40년 안에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개시 초고에については 수그램 단위となる 予定でございますが, そうした数グラム 단위での 取り出しを進めながら 規模, いわゆる取り出す量を 増やすという 計画でございます。 하지만 전문가들은 100년이 지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Basically that's not going to happen. It's not credible. Just not feasible. There's no example anywhere within the nuclear industry, both military and civil, where major contamination comparable to this has been dealt with within a matter of decades. Certainly not this century, and maybe not even the coming centuries will that be reached. 일단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100년 넘게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방류 외에 대안은 정말 없는 것일까? 다른 방법들을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가 안전보다는 경제성을 중시한 결정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これ以上その一機もタンクを作れないという状況ではございませんが、やはり今後の燃料デブリの取り出し作業などに向けたスペース、場所の確保も必要となります。 일본 정부가 몇 가지 대안을 검토했다 밝혔습니다. 그중 방류는 압도적으로 저렴한 선택이었습니다. 가장 싼 것이 해양 방출입니다. 해양 방출은 시청에 주입하는 것에 비해서 금액이 18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체르노빌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 후쿠시마와 같은 7급 원전 사고를 겪은 체르노빌. 35년이 지났지만 폐로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다만 적절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 콘크리트 방호벽으로 핵 연료봉을 봉쇄해 놓았습니다. 환경과 인류를 생각한다면 방사성 물질이 더 약해질 때까지, 정화 기술이 더 발달할 때까지 오염수를 지금처럼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콘크리트 방호벽으로 둘러싸인 체르노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방류를 고집합니다.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후쿠시마 부엉 없이는 일본의 부엉이 없다고 그럽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치적인 슬로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후쿠시마를 완전 복원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자민당의 정권의 하나의 목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주변 지역을 체르노빌처럼 만들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자국 안에 또 하나의 체르노빌이 존재한다는 것.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체 없는 부흥을 외치는 사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다시 후쿠시마로 갑니다. 올해도 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꽃잎차를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치바 씨는 소와 갑상선암 환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후쿠시마의 아이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의 소아 갑상선암 발생 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60배 가까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갑상선암과 방사능 피폭의 관계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방사능 품평, 즉 가짜 뉴스로 몰아세운다고 합니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이지미 씨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받은 암 진단. 후쿠시마 현립병원에서는 암이 원전과 관계가 없다는 말부터 먼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지미 씨 가족은 해당 병원이 피폭과 암의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이지미 씨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진상조차 알아보려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0년간 후쿠시마 사람들을 지켜봐 온 의사. 오염수 역시 내부 피폭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大丈夫だということはないんですよ。いやもう心配いっぱいありますよ。それはね、同じくやっぱり内部薬が続いているよ。セシウムによる内部薬でいろんな臓器にゆっくりゆっくりと効いてくると、例えば長いこと放射線を浴びされるということによって起こるDNAとかそういう遺伝子の系列がおかしくなっちゃって、この後辻とそれがつながっていって、今原爆2世とか3世とかっていう、これはなかなかね、日本人はね原爆2世ってみんな知ってるんだけど、割と外国では 내부 피폭이란 방사성 물질이 조금씩 체내에 섭취되어 장기가 오염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에 피해가 나타나는 외부 피폭과는 달리 서서히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염수에 들어있다고 알려진 삼중수소나 탄소 14 같은 방사성 물질들은 우리 몸의 구성 요소가 되어 유전자를 변형시킵니다.
희석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렇다고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뭐 오염수 물의 형태로 버렸다 어떤 방출했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어떤 흘러가든 아니면은 흡수가 되든 아니면 그게 대사에 사용이 되든 다른 형태가 된 것 뿐이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돌고 돌면서 연결되어 있는 중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잘 몰라요. 사실 잘 모른다는 게 정확한 답일 것 같습니다. 현재 약 70%의 이른바 처리수 속에는 수십 가지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처리수를 재처리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알프스의 성능을 이번에는 믿을 수 있을까? 삼중수소는 정말 괜찮은 것일까? 무엇보다 기준치 이하이기만 한다면 안전한 것일까? 알프스를 통해 처리수에 대해서 トリチウム 이외의 62의 각종에 대한 합계의 가치가 국의 방출 기준, 방출 가능한 기준 이하까지 조절될 기능을 유지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 이내であれば 안전하다고 考えるのでしょうか? 네, 국가가 정하는 기준치에 대해서 ICRP という世界の放射性に関する基準を踏まえた値となっておりますので放出基準値以下であればですかいわゆる人体また魚海などの環境への影響は少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하지만 방사선은 농약과 같아서 가능하면 피하는 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어디까지 안전한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100년쯤 전에는요. 기준치가 지금보다 100배 높았어요. 이게 쭉 내려온 겁니다. 그럼 1mSv 이하는 안전하냐? 아니죠. 1mm 이하 안전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방사능 기준치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에요. 정부의 책임한도를 정하는 숫자인 겁니다. 안전 기준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괜찮을까?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 바다에도 영향을 끼칠까?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 내놓은 모의 실험을 보겠습니다. 140일, 첫 번째 오염물질이 동중국해로 진입합니다. 220일이 지나면 제주도 남쪽에서 동해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같은 경로로 좀 더 높은 오염수가 계속 진입합니다. 1800일,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남해와 동해가 붉은색으로 변하고 맙니다. 하지만 일본이 방류할 방사능 물질의 양도, 방향도 아직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태평양에서 희석될 것이니 괜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를 온통 둘러싼 불확실성의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응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먼저 일본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부산항, 일본산 수산물의 절반이 이곳을 통해 들어옵니다. 줄줄이 주차된 트럭에는 일본산 활어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활어차가 도착하면 관세청에서 나와 유관 검사를 합니다. 밀수품이나 엉뚱한 물품이 실려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이렇게 약 3만 톤의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됩니다. 일본인 트럭 기사를 만나봤습니다. 増えました。どのくらい？もう、この1台じゃトラックの数で言えばもう倍以上にはなりました。はい。まあ、カリビ、カリビ。
뭐야 몽개 뭐가 우나기 우나기. 오염수에 대한 질문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은 닷더라. 止まるのは嫌だけど、止めちゃえばいいだけの話。ただやっぱ欲しい人がいっぱいいるでしょ。結局処理水も安全な状態で流すわけですけど、なんかまあある一部の人が危ない危ないと盛り上げて騒ぐだけですから。 방사능 검사서를 포함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검사대를 지나 보세 창고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식약처의 샘플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아직까지 방사능이 검출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로와는 달리 방사능 검사도 거치지 않은 가공식품은 어떨까? 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본산 가공식품들. 원산지를 확인해보니 일본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가다랑어를 가공한 또 다른 식품. 일본 어느 지역에서 잡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해당 제품들의 원산지를 추적해보았습니다. 제품을 생산한 공장의 위치가 이바라키현, 그리고 미야기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지역은 후쿠시마와 함께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8개 현에 속합니다. 수입 금지된 지역의 수산물이 쓰이지는 않았을까? 식약처에 문의했습니다. 원산지 표기법상 국가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내도 마찬가지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대로라면 후쿠시마 수산물이 원료로 쓰인다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난 2019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WTO 항소심에서 한국이 승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객관적인 위생 기준, 안전 수치라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어떤 물고기가 이 오염수가 배출된 일본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하고 그렇지 않은 한국 바다에 잡은 물고기를 비교해보니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안전 기준 충족한다는 것이죠. 일본의 주장은 핵심적인 논리는 그거였어요. 물고기와 물고기를 비교하는 게 일본의 논리였어요. 1심에서는 일본이 승소했습니다. 양국 생선의 방사능 수치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심에서 한국은 바다와 바다를 비교했습니다. 후쿠시마 바다의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자유무역을 중시해온 WTO가 한국의 승소를 선언하자 일본에서는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은 후쿠시마 복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물고기를 비교하면 안 된다. 일본의 해양 생태계와 우리 해양 생태계를 비교해야 된다. 일본의 바다와 한국의 바다가 다르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2심에서 우리의 논리가 이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 WTO 승소의 논거들을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염수 방류가 바다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받아야 그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할 근거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수산물과 오염수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면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는데 2심에서 승소했던 이제 그것을 피력할 논리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오염수 방출을 한국이 가장 인접국인데도 그걸 막지 않았다면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물고기들도 다 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때 가서 오염수는 위험하다고 말하는 건 너무 늦은 것이죠. 그래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다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오염수 방류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될 어민들. 한 달 동안 여기저기서 해상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오염수 방류 결정이 나기 한 달 전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일본을 넘어 전 인류의 인권과 환경 전반에 대한 위협이라는 내용. 강대국과 국제사회의 파고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책을 세워야 할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일사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 생태계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국제사회 그리고 한일의 그런 공유에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우려와 건강상의 염려 이런 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해결도 우리는 같이 추진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 달간의 취재를 통해 우리는 오염수 속 방사성 물질들이 아직 정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방류가 시작되면 원자로를 영구히 폐쇄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라는 두려운 진실도 확인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한일 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일 문제로 가볍게 치환된다면 지구와 인류의 안전이 걸린 일이 두 나라만의 불화로 왜곡되고 말 것입니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후쿠시마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는 되돌릴 수 없는 더 큰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